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 고의 민밥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물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물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물건은 롤러입니다. 자, 얘는 원래 용도는 가죽에서 시접을 꺾어서 본드칠하고 다리거나 가죽을 좀 휘게끔 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롤러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롤러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거에 소개시켜 드리느냐 하면, 시접 오프너라는 이런 물건이 일본 거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롤러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시접을 꺾어서 다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죽에 쓰는 롤러를 가지고 와서 시접을 다리면 굉장히 잘 다려질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고민을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롤러를 가지고 진짜 시접을 반은 그냥 다리듯이 한번 다려보고 반은 시접을 얘 롤러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한번 다려볼게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틀린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 다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원단을 이렇게 박아봤습니다. 두꺼운 원단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잘 다려지잖아요. 근데 얇은 원단을 두 가지, 하나는 하늘하늘한 원단을 하나 가져와서 박아서 시접을 정리해 봤고요. 하나는 안감을 박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듯이 바꾼 얇은 원단은 박고 나면 이렇게 잘잘잘잘 우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다려주는데 얘 또한 이렇게 우는 현상이 생기는 애를 한번 반반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다려서 필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다 다렸는데 롤러로 쓴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롤러로 문질른 쪽하고 안 문질른 쪽이 좀 보이시죠?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시면 롤러로 문질른 데하고 안 문질른 데가 차이가 나네요. 안감도 잘 다려지는데 롤러로 쓴 부분은 깨끗해졌어요. 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롤러를 안 하고 다린 것보다는 주름이 잘 펴지는 걸 확인했고, 자, 그러면 얘가 시접만 가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폴리 원단들 옷을 한 번쯤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자, 폴리 같은 이렇게 열이 잘 안 먹는 원단들 끝부분 이렇게 다릴 때 끝부분을 다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끝부분을 다리면 이렇게 돼버려. 내가 다려도 제껴주면서 주름이 잘 안 가요. 주머니 아웃포켓을 하든지 이렇게 칼하든지 어떤 부분을 꺾어서 제가 예쁘게 이렇게 다려놔야 돼요. 벨트든지 이렇게 다려놔야지 되는데 띵 이렇게 다려놓으면은 다시 띵 하는 거. 요거 오늘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쪽 부분 제가 다렸더니 이렇게 펴졌죠? 자, 이쪽 부분 제가 한번 꺾어볼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룰렛,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 얘 보루솔로 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얘가 좀 더 편해요. 얘가 좀 편한데, 조금 중급자 이상 되면 얘로 써도 잘 다릴 수 있어요. 자, 끝부분 제가 다리는 꿀팁 한번 룰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딱풀 있죠? 딱풀을, 자, 이렇게 끝부분에 땅땅땅땅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접어야지 되는 위치에 이렇게 접으세요. 자,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딱 한번 아까처럼 저쪽 다리듯이 쭉 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롤러로 빙빙빙빙빙 이렇게 확실하게 꺾이죠. 여러분들 옷을 만들었는데 후질근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시접을 받고 그냥 다린다고 나는 갈라만 놓으면 옷을 해놨을 때 이렇게 후질근해지는 거예요. 얘를 놓고 쫙 펴주고 딱 해줘야지 옷이 나왔을 때
굉장히 예쁜 옷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 있고 시간에는 이 룰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얘가 없으면은 대용으로 고르솔 얘를 써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시접을 꽉 누르고 시접을 꺾고 다릴 때는 꼭 룰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